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 좋은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지식교양 전문 채널 시선 뉴스입니다. 우리 상조회사 대구 지점장인 규철은 평소 알고 지내던 기영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새로 만든 보험에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마침 상조회사 보험을 알아보고 있던 기영은 지인인 규철의 권유와 부탁으로 보험 상품에 가입하게 됐죠. 10년 만기 보험 상품에 가입한 기영은 꾸준히 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3년 정도 납입을 한 기영. 그런데 갑자기 상조회사가 문을 닫고 관계자들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영은 규철에게 전화를 걸어 어찌된 일인지 물었더니 규철은 자신도 모르겠다는 답변만 내놓았는데요. 그러자 기영은 규철에게 보험 상품 권유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규철은 자신은 이렇게 될 것을 모르고 권유한 것이기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기영은 규철을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규철에게는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걸까요?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것을 들곤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조사에 대비해 상조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런 상조회사들이 보험자의 납입금을 가로채는 일명 먹튀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위 사례에서 기영 또한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보험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기영. 과연 기영은 이 보험 상품을 소개한 규철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안의 경우 규철은 단순히 기영에게 상조회사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원칙적으로 규철은 자신의 회사의 폐업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기타 법적인 책임을 기영에게 묻게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때 규철이 자신의 상조회사의 재정상태나 지불 능력에 대해서 이런 그 일을 속이고 기영을 보험에 가입하게 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상조업자에게 그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영은 그 이 보험금을 지급 청구할 수도 있고요. 등록 시 그 상조회사는 그 공제조합에 예치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 예치금에 대해서도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조회사가 영세할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영세할 경우 기영은 보험금이나 예치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소비자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가입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조회사의 지급 능력 등을 꼭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례처럼 보험 가입을 권유한 것만으로는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단, 이때 가입을 시키기 위해 거짓 정보를 줬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기영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소비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그 보험회사의 지급 능력 등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